자, 6강 1번으로 가보도록 하겠다. 이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There are disturbing changes. Disturbing, 혼란스러운 변화가 있다. 진행 중인. 이거는 형용사로 진행 중인 이렇게 외우면 돼. 오늘날의 학교 시스템에서. 오늘날 학교 시스템에서 진행 중인 놀라운 변화가 있다. Funding. 뭐돈 이런 거지. 그 재정 지원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재정 지원은 종종 frequently 종종 tied to scores 이 점수에 묶인다. 연결된다 이거지. 어떤 점수냐면 achieved on standardized test. 표준화된 테스트에 의해서 성취된 점수. 오케이? 근데 위치가 가리키는 건 앞에 있는 테스트를 가리키는 계속점법이니까 대수로 못 바뀌고 primarily 주로 rote memory는 단순 암기, 기계식 암기를 평가하는 시험이야. 그러니까 이 시험에 이런 표준 시험에 성취된 스코어에서 의해서 재정적인 것은 묶여 있다. 그러니까 장학금을 받으려면 시험을 잘 봐야 되잖아.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여기는 어법상 중요한 게 is tied to 수동태, achieved 과거 분사, 그 다음에 위치까지 세 가지가 다 중요하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이렇게 돼. 이것과 같은 이것이 뭐냐면 이 단순 암기를 평가하는 시험을 말하는 거지. 이것과 같은 시험에 을 위해서 가르치는 것은 불가피하게 초점을 맞춘다. Focus A on B. A를 B에 초점 맞춘다. 그러니까 lower scoring students, 점수가 낮은 학생들에게 자원과 커리큘럼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거지. 왜? 점수를 잘 받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압박, 무슨 압박? 일단 요렇게 struggling students는 쉽게 말해서 공부를 이건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 점수가 안 좋은 학생들, 공부를 못한 학생들을 위해서 시험 점수를 bring up 올려야 하는 압박은 시간을 제한시킨다. limit time for the kind of individualized learning that challenges all students to reach their highest potential. 자, challenge A to B. A가 B하도록 도전하다, 그러니까 강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그들의 가장 높은 잠재력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강요하는. 좋게 말하면 이끄는 거고 조금 세게 말하면 강요하는 그런 개별적인 학습의 종류의 시간을 제한한다.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80점을 맞는 학생, 뭐 90점을 맞는 학생, 40점을 맞는 학생에 따라서 해야 될 공부량과 해야 될 어떤 학습의 컨텐츠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 그냥 낮은 애들을 빨리 끌어올려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얘네도 손해보고 얘네도 손해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들은 기회가 적어. 무슨 기회? 창의적인 생각을 장려하고 그 다음에 hands-on activity, 손으로 직접 하는 활동들, 직접적인 활동들을 통합시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학에서 실험 같은 거. 이런 것들 할 기회가 없는 거. 실험을 어떻게 해? 그냥 암기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육이 여기 탐험, 발견, 문제 해결, 창의적인 생각에 의해서 풍요로워지지 않을 때, is not enriched. 풍요로워지지 않을 때, 학생들은 그들의 학습에 진정으로 참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be required to 뭐뭐 하도록 강요받다. 이거는 should랑 똑같아. 뭐뭐 해야 하기 때문에. uninspiring 이것도 중요한 단어. uninspiring은 동기를 주지 않는, 그러니까 영감을 주지 않는, 그러니까 단순 무식한 이런 뜻이야. 이런 워크북과 훈련, 드리는 훈련 이런 것들을 강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학생들이 발전시키고 있다. 부정적인 감정을. 그렇잖아. 너희 생각해봐. 수학, 과학, 역사, 문법, 글쓰기 등등에 다 싫어하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까지. 진정으로, authentically 진정으로 지식을
학습하고 유지할 수 있는 기회는 teaches to the test야. 테스트를 위해서 가르치는 이 수업, instruction, 수업에 의해서 대체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글의 주제는 그냥 비판하고 있다. 비판. 너무 단순 암기만 시키고 시험을 위해서 가르치는 것만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6강 1번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